네, 유종복 인천시장의 취임사 실시간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이 다음은 경기도인데요. 김동연 신임 도지사는 도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던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경제 대책을 결재하는 일정으로 취임 첫날을 보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인과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첫 출근에 앞서 수원 현충탑을 찾았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참배한 김 지사.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집중호우로 취소한 취임식. 아쉽기보단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취임식 취소하고 아무래도 좀 재난재해부터 돌보려고 우리 도민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곧바로 경기도청에 도착한 김 지사는 서둘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향했습니다. 피해 상황과 대책 등을 보고받고는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문했습니다. 혹시 또 올 수 있는 또 폭우나 또 이거 대비해서 잘 근무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 찾은 곳은 5층에 마련된 집무실. 간부 공무원들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경기도지사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도지사로서 첫 번째 결재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경제부총리 경험을 살려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취소된 도지사 취임식, 맞순 신고식은 날짜를 다시 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